언니 漂亮. 언니 漂亮. 漂亮. 언니 漂亮. 언니 漂亮. 밝음? 밝음. 밝다. 긍정. 긍정. 마인드. 뭐라 해야지? 항상 밝, 항상 웃어요. 네. 진짜.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미션을 예. 많아서 어렵나요? 어, 막 어. 아니 아니 아니. 진딸이면 귀엽지만 힘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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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자. 알아낼게. 응. 안녕. 배신아 걔는 애정입니다. 배신아 걔는 애정입니다. 사실 초점이 맘이지. 아, 언니 너무 예뻐. 그리고 언니에게 많은 노래 이제 노래 어 그리고 언니에게 많은 노래
이제 노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언니가 항상 응원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니가 알려줘서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멤버들과 함께 파리를 즐겨보자고요. 예, 오늘 저 그동안 저 며칠 동안 진짜 너무 고생했어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고 제 생일 너무 축하해요! 써요! 예. 사랑해요! 자, 마지막! 이 말을 시작하면 울 것 같은데. 어, 왜? 왜 감정을 저 예전부터 되게. 왜? 한 번씩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전부터 되게 뭔가 되게 진지해졌네. 어, 그냥. 좋아. 그쵸.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었을 때 언니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뭔가 나한테 용기 같은 걸 줘서 되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노래 같은 거 좀 힘들 때도 그렇고 그냥 순위 같은 거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냥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요. 언니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고맙고 그냥 언니 생일을 지금 저희 두 번째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순간들이 그냥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어. 매년마다 이렇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아!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케플러의 목소리로서 그리고 항상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케플러의 정신적 지주?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그 언니의 그 자신감과 우리한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